가장 깊은 여름의 끝자락을 잡고 선수들의 꿈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에는 언제나 그랬듯 선수라는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그 꿈의 결말은 여름밤의 달빛일지 한낮의 푸른 구름일지 지금부터 지켜보겠습니다. 전주일녀메카 창력 부국온천과 함께하는 제22회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중등부 결승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캐스터 최푸른 하늘입니다. 오늘 경기 다이아몬드처럼 빛납니다만 원석의 이름을 선수들입니다. 지성민 감독의 선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채빈 골키퍼, 김보민, 노예은, 정혜은, 김하나, 하유빈, 정하은, 최민채, 이선희, 김혜빈 그리고 홍서윤 선수입니다. 자, 기에 대해서 명실상부 중학교 원탑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 울산현대총훈중학교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석 감독입니다. 정윤정 골키퍼, 권소연, 이영경, 경수윤, 전하연, 엄예빈, 임혜지, 장혜은, 류지혜, 추지현 그리고 한국희입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 붉은색 유니폼의 경기 단월중학교, 왼쪽 푸른색 유니폼 울산현대청원중학교입니다. 한국희 선수의 파괴력이 빛이 날 것 같은데 자, 왼쪽에서 좁혀 들어오는데요. 가운데에 빠져들어가는 선수가 있고요. 그대로 오른발 슈팅! 네! 전반전 1분도 되기 전에 울산 현대청원중학교 푸른 구름에 밀고 들어옵니다. 아, 자, 울산 현대청원중학교 이 앞쪽에서의 몰고 가고 나서의 오른발 슈팅. 이 슈팅이 김태빈 골키퍼 손에 맞았지만 손에 맞고 골문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가장 깊숙했던 모서리 김태빈 골키퍼가 닿았습니다만 막을 수는 없었던 위치에 김원희 슈팅을 꽂아놨습니다. 자, 여기서 성큼성큼 들어가고 나서 본인이 이제 각도를 만들어냈고요. 직접 오른발 슈팅을 기록했었던 전하연 선수였는데 전하연 선수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전하연 선수 이탕으로 좋은 이제 골키퍼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자, 장현 선수의 왼쪽 돌파 드리블 안쪽으로 역시 좁혀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슈팅! 네, 이번에 이 왼쪽 공간에서의 슈팅 찬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울산현대 청운중학교예요. 네. 자, 가운데 엄혜빈 선수도 있었고 뒤따라오던 유지혜 선수도 있었습니다만 본인은 직접 슈팅을 선택했었던 장혜은. 어찌나 장혜은 선수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오른발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아, 지금도 장혜은 선수가 터치 한 번에 그냥 왼쪽 측면을 허물어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확실히 자, 댓글창을 한번 확인해보니까 이 이름들이 저희가 좀 아는 이름들이 좀 올라오는데 오른발 슈팅! 추가골! 청운중학교는 다시 또 한 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희의 중거리 슈팅이 그대로 골망을 가리면서 스코어 2대0 두 걸음을 앞서나가는 울산현대청운중입니다. 역시나 한국희 선수의 장점은 드리블도 있지만 이 날카로운 슈팅 능력이 또 하나의 장점이거든요. 아, 공간이 정말 한 걸음 있었는데 그 한 걸음을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한국희. 자, 역시 한국희 선수 오늘 경기에서도 득점을 하면서 이렇게 된다면 이번 선수권 대회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올리게 됐고요. 아... 자, 그리고 올해 나왔던 대회 15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희 폼 미쳤다! 역시나 15경기 동안 29골을 넣고 있는 4강전에서 패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월중학교를 응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뒤쪽에서 오른발 땅볼 크로스 컷백 오른발 막았어요. 그리고 세컨볼 막았습니다. 역시나 골키퍼가 오늘도 좋은 선방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분위기가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야, 이 오른쪽에서 이영경 선수의 뒷공간을 바라보는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고 가운데 1대1이었습니다만 아, 김채빈 선수의 발이 약 1.5cm 정도 늘어나면서 지금도 낮은 위치에서 끊겼습니다. 현대청원중학교 올라갑니다. 수비 두 명, 공격 두 명. 자, 앞쪽으로 패스. 박사 안쪽에서 오른발! 골! 어메비는 세 번째 득점! 스코어 3대0까지 몰립니다. 아, 역시나 현대청원중학교 단월중학교의 공격을 끊고 앞쪽을 나가는 거죠. 그 빠른 역습을 바탕으로 앞쪽으로 밀어준 패스 그리고 침착한 어메빈 선수의 마무리까지. 결국 이 어메빈 선수의 등장이 김광석 감독의 청원중학교를 한결 수월하게 만들어줬다라고 조원석 캐스터도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 어메빈 선수의 득점이 결승전에서도 터집니다. 단월중학교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마늘골을 넣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있는 수비 공간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어요. 전하현, 한국희, 그리고 엄예빈까지. 자, 단원중학교는 이 프리킥을 막아야 되고 청운중학교는 어떻게든 슈팅까지 연결을 해야 합니다.
올라온 슈팅, 올라온 크로스가 잘렸고 이 과정에서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전반전은 푸른 구름의 것이었습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경 부곡은촌과 함께하는 제22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 중등부 결승 경기 단월중학교와 울산 현대청운중학교의 전반전 3대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경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에 단월중, 오른쪽에 청운중학교입니다. 뛰고 있는 선수가 단월중학교의 정혜원 선수예요. 하유빈의 크로스 먼쪽 포스트 올라갔습니다. 헤더로 밀어내는 청운중학교. 자, 날카로운 크로스가 한 차례 나왔지만 수비수가 머리로 잘 끊어냈습니다. 네, 아 하유빈 선수의 택배 크로스 아 도달되는 곳에 마치 How have you been? 하면서 도착을 했었습니다만 한 단계 밀어내는 데 성공한 현대청운중학교.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키커 하유빈 떠납니다. 택배 크로스! 단월중학교 단월의 반역! 하유빈의 크로스가 통했습니다. 단월중학교 이 프리킥 찬스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살짝 상기됐던 얼굴, 긴장됐던 기운, 그 결과가 이렇게나 좋습니다. 자, 이게 택배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직접 배달까지 다 완료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우수 배달 사원으로 선정해야 될 만큼의 하유빈의 기가 막힌 정교함. 굳건했던 현대청운중학교의 골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스코어 3대1. 다시 출발합니다. 한국희 오른발 낮고 강하게. 잘 잡아냈습니다. 넘어지면서 김채빈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한국희 선수도 이 먼 거리에서의 직접 슈팅을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그래도 김채빈 골키퍼가 적절하게 나오면서 뒷공간 드리블 돌파 능력 그리고 역습 능력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류지혜 수비 이겨냈습니다. 왼쪽을 완벽하게 허브로 허렸고요. 파스까지 류지혜 왼발로 류지혜. 그러나 김채빈 선수의 슈팅 김채빈 골키퍼 품 안에 공이 있습니다. 저거 게임에서나 하던 건데 게임에서도 저렇게 하면 잘못 만들었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것만 계속하면서 전진하는 유저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아주 극찬을 듣게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울산의 아주 이 두 명의 아버지 네. 네. 홍명보와 김광석 그렇죠. 그리고 자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울산의 호랑이들이 푸른 구름을 타고 이 여름 가장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2023 제22회 여자축구선수권대회 우승 울산현대 청운중학교입니다.